안녕하세요. 시원해영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시원 라디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자덕이 왜 싱글인지, 정말 자발적 시즌 싱글인지, 아니면 환경에 의한 건지,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자전거 타는 남자와 연애, 그리고 결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경험도 아주 녹연해서 시원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자전거 타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연애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은 그 자체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그거 외에도 몇 가지 이유를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첫째,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운동을 꾸준히 하고 체력이 좋아요. 그리고 건강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말마다 자전거 타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운동하는 습관을 들일 수가 있죠. 자전거를 타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남자와 함께라면 오래도록 함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둘째, 환경을 생각하는 삶. 이거는 약간 제가 조금 확장해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대체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차로 이동하는 대신 자전거를 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여주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좀 기울이는 편인데요. 가까운 거리는 웬만하면 자전거로 이동하려고 하고, 차를 이동하는 것보다 자전거로 이동하는 게좀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고요. 이게 환경을 생각하려고 한다기보다 자전거를 타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삶이 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작은 것부터 환경 보호에 실천을 함께 할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치관을 맞추기가 좋겠죠. 막 쓰레기 여기저기 버리고 페트병 너무 많이 쓰고 이런 사람 조금 별로지 않아요? 저는 시장 갈 때도 제 그물로 된 바구니 두고 가거든요. 이런 것처럼 환경을 생각한다기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자전거 타는 남자들도 비슷하겠죠? 셋째,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성격. 이거는 MBTI상 I나 E와 성격이 좀, 이거와 관계없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모험심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장거리 라이딩을 하거나 험난한 코스를 즐기는 것에서 재미를 찾는 경우가 많죠. 이런 모험심과 도전 정신은 결혼 생활에서도 큰 장점이 됩니다. 늘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고, 일상의 소소한 모험도 함께 할수 있어요. 여행 갈 때도 자전거를 챙겨가면 새로운 코스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순간 여행을 갈때 자전거는 필수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 자전거로 돌수 있는 코스가 있는지 찾아보고, 여행에 자전거나 운동을 곁들이는 게 당연시 되는, 그리고 그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우리 여행지 가면 그냥 구경하고 그리고 밥 먹고 카페 가고 뭐이 정도가 전부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로 탐으로 해서 좀 다른 풍경도 보고 차로 갈수 없는 곳도 가보고 그 지역을 온몸으로 받아들인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재밌고 자전거 타는 여행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근데 이건 여자분이 자전거를 탔을 때 경우에 있고요. 같이 타야지 이거 즐길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같이 안 타면 이거는 즐길 수가 없겠죠. 어쨌든 즐길 거리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건큰 장점인 것 같고요. 남자분들이 모험을 즐기고 도전을 즐기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조금 약간 소심하고 이런 남자보다 조금 활발하고 활기찬 남자가 좀 매력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남자의 매력을 플러스 알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덕분들이 많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에 능한 경우가 많아요. 매일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 자전거를 타고 체력과 스케줄을 조정하는데 아무래도 신경을 쓰는데요.
이런 성향은 결혼 생활이나 연애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바쁜 일상 속에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잘 맞춰 나갈 수 있어요. 또한 중요한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연애나 결혼 생활에도 책임감 있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죠. 뭐 지난번 영상에서 보니까 댓글에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유부남들의 라이딩은 오전으로 끝난다. 새벽같이 나와서 오전에 운동 빡세게 하고 점심 전에 들어간다고. 아니 자기가 운동할 시간을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쓴다는 얘기거든요. 가족들이 자기와 보내는 시간도 소중하니까 나의 운동도 즐기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즐기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남자라면 괜찮지 않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기를 좀 이렇게 갈아서 사실 얻는 거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겠다는 그 신념, 그 의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가 능숙해요. 자전거를 타는 것은 훌륭한, 정말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데요. 자, 라이딩을 하면서 속도감과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많은 스트레스가 날아가죠. 연애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 결혼 생활에도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특히 육아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런 스트레스를 빵 하고 날려버릴 수 있는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이런 남자 어때요? 막 술 마시고 밖에서 막 친구들 만나고 이런 것보다 자전거로 건강하게 자기 스트레스 관리하는 남자 너무 멋있지 않나요? 거기다가 만약에 여자친구나 와이프도 같이 자전거를 탄다. 함께 탈 수 없더라도 이 취미를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니까 감정적으로 휘말릴 일도 좀 적거든요. 아무래도 기분 전환도 되니까요. 자전거를 타는 남자가 인내심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인데 이 어필을 타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인내심이란 게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꾹꾹 참고 끝까지 해내는 그 기분. 그걸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는 남자가 스트레스 관리에 좀 더 일반인보다 능숙하지 않나라고 생각해봅니다. 일곱째, 취미 공유로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건 자전거를 같이 타는 분에 한정된 거긴 하지만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저는 커플라이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함께 타면서 자연스럽게 공통의 취미가 생기고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죠. 그리고 함께 새로운 코스를 가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정말 막 아닌 길을 들어갈 때도 있고 힘든 걸 같이 겪고 이겨내면서 이 전우애가 좀 생겨요. 그리고 유대감도 좀 깊어지고 이 대화할 거리도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자덕들끼리 대화할 때 물론 장비 얘기도 하고 자전거 얘기도 하지만 자전거 타면서 즐거웠던 얘기 같은 거 계속 꺼내잖아요. 아 그런 걸 만약에 커플끼리, 부부끼리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친구에게 정말 자전거 얘기하는 것처럼 내 자전거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그런 시간을 공유한다는 게 저는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가 아니라도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자전거 타는 남자가 자전거 타는 거 외에도 다른 뭐 등산을 한다거나 이런 걸 뭐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한다고 했을 때 이해 못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도 취미생활 하니까. 그래서 나의 취미생활을 이해시키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아요. 결론은 자전거 타는 남자와 연애와 결혼은 좀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좀 영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모험적인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커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게 자전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연애도 오래 하다 보면 늘 사랑일 수 없잖아요. 매일 커피만 마실 순 없잖아. 근데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함으로써 이 즐길거리가 하나 더 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인생을 즐기는데 얼마나 큰 요소겠습니까? 자전거 타는 남자와 연애, 결혼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추하고요. 그럼 오늘은 자전거 타는 남자와 결혼하는 이유 그리고 연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다음번에도 즐거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번 시원해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구독.